시편 23편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8복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저희의 선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하늘에 있음을 저희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나 이미 우리의 참 생명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바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가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하여 초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가치들을 이루어가며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또 근심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자연의 상황들과 재해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유지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저희가 잘 지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리적인 삶의 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속에도 때때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폭풍과 태풍과도 같은 여러 환란과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견뎌가며 이겨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되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우리 또한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리며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충만을 추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저희가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대의 강력한 영향력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하루 저희와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의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게해 주변에 있는 로마의 큰 도시 세 곳,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아덴, 그리고 오늘 고린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에베소로 이어지게 되는 이 중요한 세 도시를 바울이 전략적으로 아마 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덴이 그 당시에 지적인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다면 고린도는 상업적인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교류가 이 고린도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업적인 번성함이 있었습니다. 아덴과 에베소 또한 작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전성기 때 인구로만 보아도 고린도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70에서 75만 가까운 인구가 그 당시에 한 도시에 머물렀던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유함과 때때로 예전이나 오늘이나 많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 도시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신전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었는데 많은 신전에 있어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여자 노예들이 오늘로 말하면 공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을 섬기는 역할 속에 포함되어 있는 풍요를 또 다산의 축복을 기원하는 이방 우상 숭배의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이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나 영어로까지 남아있는 이 고린도인화된다 또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음행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될 만큼
이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적인 상당한 교양을 쌓고 있던 아덴으로부터 상업적인 번성함 속에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부패함이 가득한 이 도시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심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에 힘입어 그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고린도 지역에 상당히 긴 그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 특이하게 긴 기간을 머물며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그가 다시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 동역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 때 아마 49년 정도로 역사에서는 확인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를 떠나도록,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로마 지역 안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 어떤 충돌이 있지 않았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강력한 박해가 초래한 갈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글라우디오 입장에서는 이 갈등을 세밀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전체적으로 로마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천막을 짓는 일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번역상 천막을 짓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천막을 짓는 재료가 그 당시는 주로 가죽이었기 때문에 어떤 가죽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바울과 함께 그들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1차적으로는 이 생업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들이 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바울은 바리새인의 그 전통을 가진 랍비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중에 하나는 진리를 나름대로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돈을 받는 일을 꺼려하며 그들 스스로의 생업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전통의 영향으로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이 생업 활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밝히고 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후원을 정당하게 인정했지만, 그는 스스로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이미 받아 훈련했던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 이 복음을 좀더 순전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는 이와 같은 생업 활동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가 교회로부터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이 이 상황 속에서는 부족했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힘과 동력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생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중요한 전략의 거점으로 생각했던 회당을 토대 삼아, 전초기지 삼아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강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가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바울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상황과 연결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개역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개역 한글에서까지만 해도 이 번역의 뉘앙스 속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다른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후원금을, 선교 자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바울이 좀더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에 집중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구비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은 그러한 의미를 또한 넘어서서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기를 얼마나 바랬던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동력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붙들린 바 되었다.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과 동기와 원동력을 회복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울을 그릴 때 바울을 굉장히 독불장군처럼 바울 스스로의 개인적인 능력이 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발휘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그가 엄청난 팀워크를 중요시 여기고 그 팀워크 가운데서 그 스스로의 활동에 큰 영향과 힘을 공급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바울은 동역자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해 하기도 하고 그 동역자들의 함께함을 간절히 바라기도 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부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 나와 함께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수고하는 동역자 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전남우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동역할 수 있는 7천 동역자를 얻고자 하는 중요한 열망이 바로 이와 같은 면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붓는 생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페이스 속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일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서로가 위로를 나누고 격려와 자극을 나누고 서로에게 모범과 모델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들을 이룰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원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워가는 귀중한 환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내 삶에 든든한 힘이 되어지고 때때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더욱 돕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함 가운데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뜻에 합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동력과 동기를 얻고 또 서로가 그 힘을 더욱 서로에게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협력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그 관계 속에서 좀더 아름다운 동력,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함께 더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와 거점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가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개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훨씬 더 풍성한 연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전도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더잘 도울 수 있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지역적으로 또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할 때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돕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전도의 전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삶의 여러 면을 함께 나누는 그 현장 속에 함께 있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또 함께 비전을 공유할 만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강력하게 붙들렸고 그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증거의 결과 또다시 비방과 대적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굴하지 아니하고 옷을 털어 먼지까지 털어내며 자신은 행할 바를 다 행하였다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잘 이해하고 또 어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아덴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육신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오늘날 세일즈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값싸게 증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자신이 전하고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품이나 어떤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그냥 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또는 이 상품을 이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 일을 추진해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에 접해지는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섬김과 성육신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자칫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마치 타협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다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구걸하듯이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한번 받아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전략을 조금 수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반응에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파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가정을 거점으로 복음 전파를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 유스토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제공했는데 그 집은 마침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대적과 비방을 인해 회당으로부터 멀리 옮겨간 것이 아니라 회당 바로 곁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점 삼아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회당장과 그 집안도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동역자들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고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디도 유스도가 바울과 함께 있었기에 바울의 이 복음 전파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직접 친히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지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의 걸음을 옮기시도록 그가 원했던 선교지의 전략적인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승인해 주시고 강력하게 지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이와 같은 담대한 복음 전파 속에서도 어쩌면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니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반대와 대적과 비방에 노출되어 있던 바울의 내면 속에 때때로는 두려움도 찾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바울을 법정으로 잡아가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될 때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 바로 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바울의 노력과 활동에 대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견제하며 비난하며 비방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꿈쩍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지속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긴장어린 삶의 연속 속에서 그 마음속에 누적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많다. 사실 우리가 한 번의 고난만 당해도 상처가 된다, 트라우마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익어가는 분위기를 볼 때에 이러다가 내가 또다시 심각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겠다 위협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때때로 그는 마음의 주저함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담대케 하십니다. 이곳에서는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담대해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너를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담대해지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에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은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통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판단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눈으로 볼 때 때때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세워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편의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세상적 문제를 다 품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세워지기 전에도 바울의 눈에 이 지역이 얼마나 때때로 문제가 많아 보였겠습니까? BC 146년경에 이미 이 도시는 BC 한 800년경에 세워졌지만 BC 한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크게 짓밟혔다가 BC 46년경에 줄리우스 시저가 이 지역을 새롭게 세우면서 이 지역은 옛 도시의 성격도 가지지만 새로운 도시의 성격도 상당한 전통도 가지지만 엄청난 문화적인 급변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상업적인 발전과 도덕적인 부패가 있는 온갖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그것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에 바울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지역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머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문제시 삼습니다.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기각시키는 결정을 함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회당장만을 잡아 그들은 소동을 일으키는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경험되어졌고 바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 지금 뭐 태풍이 몰려오는 일 때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외적인 태풍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는 온갖 종류의 태풍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통치를 드러내실 주님의 강하신 능력과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힘을 얻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오늘도 힘써 달려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